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네, 돼지띠. 네, 돼지띠. 말씀해드려요? 네, 해주세요.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예의범절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공평한 걸 좋아해. 불이익 당하는 걸 싫어하고 남을 괜히 미워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때려주고 싶은 그런 성격을 가시는 분들도 많고 정직하고 또 솔직해요. 그 반면에 또 단순한 면도 있어서 내가 화날 때는 화가 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좋으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평화를 좀 중시하고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이분들은 부지런해요. 되게 많이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여러 사람들을 두루두루 잘 챙기는 그런 진짜 친절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28세 의회생. 이분들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뭔가를 하다 보면 꼭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얻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다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생기는 해이니까 너무 처져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져 있을 필요가 없으세요. 왜?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이제는 감당하기가 오히려 더 버거우실 거예요. 앞으로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40세 개해생 이분들은 올해 뭔가의 금전운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의 기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상승하는 해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확장을 하거나 투자를 한다든가 라고 했을 때 좋은 운기를 갖고 있는 해이기도 하니까 과감히 좀 원래 이분들을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어리부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투자를 하겠다, 확장을 하겠다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추진하시면 그 결과물이 좋게 나오실 것 같고 대신에 조금 욕심은 버려라. 내가 마음속에 만약에 10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20을 생각을 하지 마시래요. 그냥 10만 가지고 가면 내가 12를 얻을 수 있으니 그것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되실 것 같고 52세 신해생 뭔가의 가족적인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기실 거예요. 내 자손의 결혼이라든가 혹은 뭐 독립이라든가 아니면 또 나쁘게 얘기라면 이별이라든가 뭐 이런 가족적에 대해서 되게 변화가 많은 시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얘기라면 내 자손들이 있는 경우에는 결혼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쁜 해는 아닌 것 같아요. 축복해줄 수 있는 해다. 축복이 많이 기다려지는 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64세 기해생 뭔가 모르게 더디게 가지만 연초에 조금 구설을 끼고 시비수가 있고 하겠지만 연말이 되면 조금 이게 풀릴 일이 있고 다시 내가 오해를 받는 일들이 있었다면 그 오해도 다시 풀릴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할 부분들만 경계를 하지 모든 면에서 경계를 다 하게 되면 오히려 나한테 그게 독이 되는 해다. 왜? 나중에는 끝에서 다 해결되고 끝나는 문제인데 내가 끝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 그게 해결이 될 수 없는 일들이 많으실 거라고 하니까 경계심을 풀어라. 그것만 풀면 하반기에는 좋게 갈 수 있는 운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6세 정해생 이분들은 뭔가 마음은 바빠. 근데 현실로 봤을 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거에 있어서 마음이 자꾸 꺾인다라고 해요. 왜? 나는 아직 마음속은 젊은데 내 몸은 늙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때문에 내 정신적으로 퇴폐해진다든가 자꾸 이상한 나쁜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그동안에 잘 살아왔네, 내가 열심히 살아왔네, 그래 나 수고했어 이렇게 격려해주는 해로 조금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